영화계 원로 고 김기덕 감독이 향년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 4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 오다 바로 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한국 영화계의 거목을 잃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4월에 암 선고 받으시고 수술하신 당일날은 굉장히 상태가 좋으셨는데 그 다음날부터 깨시고 물도 못 드시고 섭섭하고 그가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함께해온 동료들이 마지막 배웅을 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김감독 그 내가 그 유명한 남과 북 영화 같이 촬영을 했어요. 인간미가 있고 그게 참 모든 사람들이 참 다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영화인으로서 아쉬운 분이 돌아가신 게 1961년 전쟁 영화 오인의 해병으로 데뷔한 뒤 배우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맨발의 청춘을 연출하고 한국 SF의 영화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대괴수 용가리와 스포츠 영화 영광의 구의 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해 국내 영화 제작에 저변을 넓힌 바 있는데요. 그렇지 남긴다는 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은 고 김기덕 감독. 생애 마지막 날까지 영화를 위해 살아온 그의 열정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연예계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창명 씨. 지난 5일 그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병원 진료 기록에 음주했다고 기재한 점 등의 이유로 이창명 씨가 음주를 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이창명 씨 측은 대리운전은 만취한 방송사 PD를 위해 불렀고 진료 기록은 병원 인터넷 기재 오류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창명의 음주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인 가운데 이번 주 사건 당시 술자리를 함께한 PD의 발언이 논란에 나왔습니다. 아니 뭐 중무이야. 동석한 PD는 검찰에서 이창명 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밝혔는데요. 검찰이 양형 근거로 삼던 진술을 뒤집는 PD의 발언이 오는 21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수 길 씨를 재판에 넘기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남산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적발된 길 씨. 적발 당시 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면허 취소 처분 대신 길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알려진 2014년 외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삼진아웃죄가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밝힌 길 씨.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음주운전 사건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드라마 팬들의 축제,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서울 드라마워즈 2017. 올해도 많은 국내외 스타들이 참여했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열띤 취재 열기로 뜨거웠던 바로 이곳. 시상식의 진행을 맡은 신동엽, 김정은 씨가 먼저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착한 마음씨. 착한 마음씨. 그리고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순수함. 아~ 예. 저는 뭐 특별히 응원해 주시지 말고 우리 김생민 씨가 지금 제 1의 전성이거든요. 우리 생민이. 네, 김생민 씨. 네. 영수증 저 다시 보기로 돈 내고 보고 있거든요. 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한테 밥도 많이 사고 술도 많이 사고 그래요. 왜 저희한테는 안 살까요? 예.
저는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사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상급 각국 배우들과 유명 감독들은 물론 안방극장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배우들도 총출동의 자리를 빛냈는데요. 시상식에 예쁜 드레스 빠질 수 없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시상식 보다 보면 이런 의상 때문에 항상 고충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익숙치 않은 옷이라 이게 여기 드라마 어제 온다고 특별히 뾰족구두 신었어요. 네. 반짝반짝 오늘 의상이 어디다 눈을 떠야 될지. 아니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보시면 알죠. 새로 임명했어요. 드라마가 많이 발전되고 또 세계적으로도 좋은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응원하러 왔어요. 그렇군요. 열띤 취재 경쟁이 이어진 가운데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이분 박보검 씨도 레전드에서 인사를 드러냈습니다. 박보검 씨십니다. 저번 시상식 보니까 송중기 씨가 꼭 한번 보검 씨랑 어떤 역할이든 만나고 싶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다 떠나서 보검 씨랑 작품 한 번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중기 형님과 함께 형제의 역할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중기 형님과 함께 하려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좋아요. 두 분의 투샷 꼭 보고 싶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7은 세계 유일의 드라마 전문 시상제로 출품 국가, 작품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글로벌한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 연기자상 박보영 씨 축하드려요. 네. 이번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한류 드라마 부문 여자 연기자상은 배우 박보영 씨에게 그리고 남자 연기자상은 박보검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리마카시 도제사이 시에시에 고쿤캅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Thank you so much. 모두 모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예. 우리 송중기 씨랑 그다음에 곧 형수가 될 송혜교 씨한테 한번. 중기 형, 작년에 형께서 이 자리에서 이상을 받으신 걸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형수님이 될 애교 누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르지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시상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검 씨는 이렇게 가는 듯 했으나 어머어머머 핸스비 시중인가 봐요. 함께 사진 찍는 이분은요. 바로 국민사회다녀 이유리 씨. 너무 들켰네요. 박보검 씨. 너무 팬이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떨렸어요. 아, 오늘은 시상자로 나오셨지만 네네. 또 유리 씨도 연말에 아, 그래요? KBS 드라마 대상을 또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대상도 꿈도 안 꾸고요. 그냥 다른 연예인들 보러 귀여우시죠? 꼭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예가 중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날 대상은 미국 드라마 This is Us가 수상했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하는 국내외 스타분들 더 좋은 드라마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